패션 아이템 재킷. 재킷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 아이템의 종류 재킷. 상의의 총칭으로 남성 전용복이었으나 19세기 후반부터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하여 입혀지기 시작했으며 블라우스 셔츠 위에 입는 겉옷입니다. 디너 재킷. 숄 칼라 또는 테일러 칼라에 주로 벨벳이나 공단을 사용하여 제작한 턱시도 재킷이라고도 합니다. 아래와 같은 이러한 사진인 재킷이 디너 재킷입니다. 벨보이 재킷. 허리까지 오는 짧은 길이에 몸에 꼭 맞는 재킷. 스탠드 칼라의 금속 단추, 에폴릿 브레이드 장식 등을 한 아래 사진과 같은 재킷을 벨보이 재킷이라고 합니다. 노퍽 재킷. 스포츠 재킷 종류. 앞뒤 세로로 두 줄의 박스 주름과 주름 사이 허리선에 벨트를 넣어 디자인한 아래 사진들과 같은 이러한 재킷이 노퍽 재킷입니다. 블레이저 재킷. 적당히 맞는 싱글, 러치 칼라의 스포티한 재킷입니다. 금속 단추 장식, 가슴 포켓에 자수를 넣는 것이 특징이며 아래 사진들과 같은 이러한 재킷이 블레이저 재킷입니다. 사파리 재킷. 밀림 지역에서 사냥 및 탐험할 때 입는 카키색 재킷. 네 개의 포켓을 앞가슴과 허리 밑부분에 부착하고 재킷과 같은 천으로 벨트를 착용하는 아래 사진들과 같은 재킷들입니다. 샤넬 재킷. 1950년대 샤넬에 의해 소개된 카디건 재킷으로 칼라가 없으며 가장자리를 브레이드로 장식한 클래식 스타일의 재킷입니다. 페플럼 재킷. 허리의 절개선. 허리 아랫부분을 플레어지게 또는 주름을 잡아 단이 넓어지게 만든 재킷 종류입니다. 패션 아이템 팬츠에 대한 종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션 아이템의 종류 팬츠. 바지 종류의 총칭입니다. 시대의 유행에 따라 트라우저, 슬랙스, 판탈롱 등으로 불립니다. 베이지 팬츠. 허리 부분에 주름을 잡아 허리 주위와 엉덩이 둘레는 폼이 넉넉하고 발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팬츠입니다. 벨버텀 팬츠. 바지통이 무릎까지는 좁고 무릎 아래에서 바지단까지 종 모양으로 넓어진 아래와 같은 형태의 벨버텀 팬츠 종류들입니다. 버뮤다 팬츠. 무릎 이 길이로 앞 허리선에 좌우 한 개씩의 주름, 엉덩이 둘레 밑으로 바지단까지 일직선, 바지단에 컵스가 달린 경우 사파리 쇼트라고도 합니다. 아래 사진들과 같은 종류입니다. 진 팬츠. 데님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작업복에 기원하고 솔기 및 주머니에 장식 상침을 박은 능직의 튼튼한 면직물입니다. 셔츠 팬츠. 바지 밑 윗선에서 밑단까지 길이가 짧은 2.5에서 5cm 정도 되는 스포츠용 바지고 하팬츠를 말합니다. 조드퍼즈 팬츠. 승마용 바지의 일종입니다. 허리선에서 무릎까지는 넉넉하다가 무릎 밑에서 좁아져 발목까지 꼭 끼는 형태의 아래와 같은 팬츠 종류입니다. 니커즈 팬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풍성한 느낌의 바지로 바지 밑단에 밴드 부착, 스포츠용, 여행용 니커보즈 커즈라고도 합니다. 아래 스타일들의 바지입니다. 힙 허그 팬츠. 원래의 허리선보다 내려온 위치에서 벨트를 매거나 엉덩이에 걸쳐 입는 긴 바지를 말합니다. 폭이 넓은 스포티한 벨트와 조화시켜 착용합니다. 아래와 같은 팬츠들이 힙 허그 팬츠 종류입니다.
카고 팬츠. 화물선의 승무원들이 작업할 때 입는 팬츠입니다. 커다란 플랩이 달린 패치 포켓이 양쪽 옆선과 엉덩이 부분에 달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패션 아이템 셔츠 종류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패션 아이템의 종류 셔츠. 상반신에 착용하는 옷으로 컬러와 컵스가 있고 앞이 트인 상의입니다. 드레스 셔츠. 정장 슈트나 턱시도 속에 받쳐 있고 컬러에 밴드가 달려 있으며 넥타이와 조화시켜 착용하는 아래와 같은 셔츠의 종류입니다. 스포츠 셔츠. 화려한 색상, 프린트 무늬, 격자 무늬로 정장 차림이 아닌 활동적인 차림에 착용하는 아래와 같은 셔츠의 종류입니다. 아이비리그 셔츠. 칼라의 끝단과 뒤칼라 중심에 작은 단추를 붙여끼우고 뒤요크 중심에 주름을 넣은 셔츠로 단색의 옥스퍼드와 긴검, 마드라스 직물을 사용하며 버튼다운 셔츠라고도 합니다. 아래 종류의 셔츠들입니다. 카우보이 셔츠. 미국 카우보이들이 입었던 셔츠로 셔츠의 앞뒤에 요크 처리하여 장식수 또는 가장자리에 파이핑, 술 장식을 처리한 아래와 같은 셔츠들입니다. 티셔츠. 둥근 목둘레, 단소매, 장소매 편집물, 앞판에 로고, 그림 등을 넣은 풀오버 형태의 아래와 같은 이러한 셔츠들을 말합니다. 폴로 셔츠. 줄무늬 또는 단색의 니트 직물로 풀오버 형태의 셔츠입니다. 셔츠 컬러 앞트임에 서너 개의 단추를 달아주고 앞판에 로고 또는 그림을 넣어주는 셔츠입니다. 셔츠의 대표적인 셔츠로 이 폴로 셔츠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착용되고 있는 아래와 같은 그런 셔츠들을 말합니다. 하와이안 셔츠. 화려한 꽃무늬 면직물로 만든 박스형의 오버셔츠입니다. 컨버터블 컬러, 짧고 넉넉한 소재,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같은 데서 입는 여름용의 대표적인 셔츠들을 하와이안 셔츠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종류의 셔츠들을 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